이름을 한 번씩 소개해 주셔서. 아, 좋다, 좋다. 우리는 실명이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름 뭐예요? 저는 뭐 여러분들 뭐 예, 여기서 제 소문 들어보셨겠지만 잡혀도 잡혀서 또 나온다는 털비용입니다. 예. 탈출의 대가. 아, 우리 털비용. 예. 그래도 다행히도 이름에 시옷이 없네. 털비용. 이름이 뭐였지? 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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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는 이혜영, 밤에는 로미라고 하지. 들어봤나 1730. 여기 차림비비에서 많이 노곤해 보이시네요. 로미야. 로미네, 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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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밤에는 변해. 그래, 나 종신이 아니야, 따블로야. 따블로요? 미국 따블? 뭐 택시 잡어? 예. 예. 저는 조팡이라고 합니다. 어? 조팡? 조팡. 조팡? 네, 조팡. 제2의 루팡을 꾸는 그냥 조팡. 아, 편하게 불러주세요. 이쪽은? 저는 뭐 그냥 장기 F라고 불러주세요. 장기 F? 장기 F. 장기 F? 야, 그냥 장기 F. 원래 이름이 장기 F. 장기 F. 과묵한 친구입니다. 예. 네. 공부를 많이 했고요. 예. 잘해. 갑자기 다운된다. 얘가 이래. 아니 약간 지금 병원에 있다가 산책하러 나온 게. 지금 컨디션 되게 좋은 상태. 어제 그제 큰 건이 있어가지고. 네, 반응이. 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 잘생겼어. 신입 도둑. 에너지가 워낙 넘치고 열정이 넘쳐서 터미네이경이라고. 터미네이경. 안을 잘 봅니다. 안을 잘 봐요. 예. 터미네이경. 터미네이시경이라고 해도 뭐. 예. 그리고 우리 예. 정순트. 정순트입니다. 저분 잘생기셨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순트라고 합니다. 근데 순트, 순트. 왜 순트예요? 그 도순트이기 때문에 저희 성을 따서 각자 김순트, 조팡, 정순트라고 땄습니다. 도순트를 네. 모르는 것 같은데. 설마 도순트를 모르시나요? 아, 왜 몰라요? 에이, 도순트가 뭐예요? 초면에 실수 많이 하시네요. 왜요? 설명해봐. 미술의 조예가 깊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장계포 알아요? 장계포 알아? 그건 도순트 뭐... 도순트는 약간 조연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품 만들고 그런 주연들은 따로 있고 조연으로 딱 나타나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미술관에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슨트는 이 전시장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처음 전시를 보는 사람은 딱 이게 왜 좋고 이게 왜 비싼지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 화가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림 앞에서 설명을 해주면 실제로 이게 이해가 되면서 화가와 공감이 되고 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감동을 받으면 계속 찾아오게 돼 있다. 오스트리아 가서 에곤실레 그림 보는데 아, 진짜 도스트 분이 설명해 주는데 설명 듣고 나 울었어. 너무 슬프더라. 아 진짜 슬퍼. 못 안 들어서 못 알아. 거기서 한국 말로 한 말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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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머리가 붙어 든 것 같은데. 답답하셨나 보네. 한국 말로 해줬는데 진짜 그 설명 듣고 에곤실레 스토리를 듣는데 너무 슬픈 거야. 그래도 형님은 뭘 많이 하시네요. 그래도. 아유 에곤실레. 에곤실레. 넌 실레? 아, 실레가 예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 근데 얼굴을 보면 여기가 도슨트라고. 너무 도슨트라고 보여요? 자꾸 내가 영혼이 흔들리는 마음이 자꾸 너무 도둑상이네. 아,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서. 우리 JTBC에서 미술 프로 한다고 되게 시청자들 기대할 텐데 너무 저렴하다. 잠시만요. 왜 있는 건지.